전문가들은 마지막까지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사가지 오늘은 하나증권 이청원 FA와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현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이청원 FA님부터 어떤 종목 종가까지 좀 살펴보고 계신가요? 네, 장 초반부터 상한가에 진입을 했던 알톤 스포츠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네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생산하고 그리고 판매를 하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현재 1000개 정도가 되는 대리점과 유통회사 그리고 유통점 모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접근성이 매우 높다는 점. 그것은 곧 실적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을 만한 여력으로 충분히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상한가를 간 근본적인 이유는 역시 폐배터리 사업 진출 기대감입니다. 기존에는 배터리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고체 시장에 판매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전기 자전거라고 하는 것이 상당 부분 보급이 되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유 자전거라고 하는 이름으로 서울시는 물론이고 기타 다양한 지방에서도 어느 정도 시장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명이 약 3년 정도 되는 이 배터리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재판매가 되고 또 분해에 따른 생산성이 조금씩 향상이 된다면 알톤 스포츠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시간을 두고 실적이 계속 나아질 수 있을 만한 여건 그게 충분히 만들어진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덕분에 오늘 주가는 상한가입니다. 현재 매수 잔량 또한 140만 주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대로 오늘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질 않고 내일도 초반에 어느 정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도 그렇고 전기자전거예요. 이제는 폐배터리라고 하는 것이 큰 파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올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쪽에서 뭐 코스모화학이라든지 성일하이텍 그런 기업들이 크게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고 이제 전기자전거, 알톤 스포츠, 그리고 오늘 삼천리 자전거 이런 기업들이 이대로 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트상으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9월 16일에 많이 올라갔다가 고작 3일 만에 크게 급락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지금 저점 구간에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번 상승이 조금만 이어진다면 9월 26일에 6,260원, 전 이것도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가급적이면 더 보유를 꼭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신규로 진입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가급적 내일 시초가에 어느 정도 담아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톤 스포츠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번엔 이주현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뭔가 호재거리가 별로 없는 그런 상황에서 640조 정도 되는 이런 투자를 하는 네옴시티 관련주들의 수급이 좀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 지금 우상향 흐름을 계속 이어가면서 거래 대금이 오늘도 한 3천억 정도 굉장히 큰 폭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고 이슈가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매년 한 200억 정도 이렇게 꾸준히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내년 컨센서스가 336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3,265억 정도, 3,200억 정도 되는데 주가가 바닥권에서 꽤나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과도하게 고평가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마주들 중에서 강한 테마들, 특히나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 중에서는요. 이렇게 실적이 탄탄하고 안전한 기업들의 수급이 더 강하게 쏠리고 대장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옴시티 같은 경우 지금 현재 한 3파 정도 상승이 나왔고 단기적인 조정이 조금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슈는 11월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 방한하기 전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네. 좀 관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적으로 보시게 되면 한 27,500원이라는 저항 구간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네. 이 구간을 지켜낸다면 괜찮은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